타이거는 험악한 생김새에 비해 비교적 온순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역시 상어는 상어.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만큼은 전문 사육사 역시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. 뭐예요? 상어 입판 전문. 이거 빠졌어요? 왜 이거 빠져요? 상어는 평생 이갈이를 해요. 계속 안쪽에 있는니까 다시 또 밖을 나오고. 이제 고작 네 살이 되었다는 샌드 타이거 무사히 잘 적응할 수 있겠죠? 95% 정도는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.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옮기다 보니까 얘네들도 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무사히 입수한 것 같아요. 한편 제주에선 상어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. 상어들이 가장 먹기 편하다는 특별식 고등어를 준비 중인데요. 이거 어제 다닐 때는 먹이 줄 건데요. 벌써 이렇게 들어가신다고요? 예. 와, 안 무서우세요? 이빨이 저렇게. 아, 무서워도 저희는 해야 되는 직업이고요. 일단 나도 상태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. 사육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먹이를 주고 상태를 확인할 차례. 프로 사육사들이 있지만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. 겁 안 나세요? 뭐 겁이 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.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좀 많이 이제 아 진짜 상어구나. 마치 영화 조스에 나오는 상어 같은 이빨을 갖고 있더라고요. 상어의 입에 먹이 물리기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. 그럴 때 위험하니까 이 장갑 꼭 끼고 가고요. 네. 애들 이빨 날카로우니까 앞에서 위험하지 말고 조심하세요. 샌드 타이거 샤크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앞으로 좀 돌출돼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손으로 먹이를 줘야 하는 만큼 툭 튀어나온 이빨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단 말씀. 마음 단단히 먹고 입술을 주세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 반응을 지켜볼 차례.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긴 여행으로 잔뜩 예민한 상태 조심해야 할 텐데요. 상어 이빨 앞에 먹이를 가져다주는 무시무시한 상황. 저 날카로운 이빨 조심 조심 조심이요. 아이고, 지금 안 먹는다니까 자꾸죠.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. 먹이를 먹이기 위한 사육사들의 집요한 손놀림. 단맛이 없나 봐요. 네. 네, 지금 조금 안정을 아직 못 찾았나 봐요. 아마 아직 수조에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 수조에 완벽 적응해서 엄청나게 집요한 녀석들이 있습니다. 지금 가오리들은 다 먹이 달라고. 사육사 곁을 떠나지 않는 가오리들. 먹이 한 입 얻어먹기 위해 주위를 어슬렁 어슬렁 집요하다 집요해. 아, 형님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? 그런데 그때 네? 잠깐 걸렸었어요. 아,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 마침내 상어가 먹이를 먹었습니다.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. 한 마리가 먹었네요. 지금 두 마리 더. 먹이를 먹고 안 먹고는 적응도를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척도. 하지만 녀석들 이제 더는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. 먹이 반응이 더 이상 없어서 더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? 그럼 일단 종료시켰습니다. 배고프면 먹지 않을까요? 상우님, 먹이를 보내준 소감 어떠십니까? 사육사 얘기 들으면 밥은 먹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지켜보면서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계속 물에 들어가야겠네요. 얘네들 수명이 한 35년 정도 사는 친구인데 앞으로 30년 동안 저와 약발이면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쑥 자라있겠죠? 알고 보면 속은 따뜻한 샌드 타이거 칠라메와 함께한 특별한 오늘입니다. 밀착 취재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을 밝혀라. 뭐 하시는 거예요? 드디어 김TV의 밀착 취재가 통했다. 낱낱이 공개되는 리얼 맛집의 비밀. 아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공개를 하는 거죠. 비밀 버스 오늘의 주인공은 15년 연구 끝에 출석해 던진 족발 되겠다. 아음. 좋죠. 이번 주 찾아온 이곳은 먹거리 볼거리 그득한 부산. 그런데 너무 무작정 왔다.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.
토박이 정보 요원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매던 김 PD. 드디어 50년 거주네.